마당 속으로 들어와 달걀 위로 가는 닭. 조심스레 몸을 틀더니 품나 싶었는데 어우 그냥 나가버리는 닭. 세 번째 도전. 제발 품어다오 품어다오. 하지만 이번에도 모형 달걀을 향한 무차별 공격. 정말 달기 알긴 아는 건가 봐요. 달기 알을 품기를 하염없이 기다린 제작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닭은 절대로 모형 달걀을 품지 않았는데요. 결국 닭 속이기 실패. 대결 2라운드,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두 번째 미션에 막이 내려지고 평가단의 탄성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첫 번째 도전자 어떤 작품을 준비했을까요? 내 생애 최고의 작품이라는 주제로 비빔밥을 선택한 신현숙 도전자. 저도 또 비빔밥 좋아하고요. 그래서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비빔밥에 들어갈 보리밥과 각종 나물들 위에 잘 익은 계란 프라이, 맛있는 고추 조림과 반질반질 콩자반, 게다가 호박 부침까지 정말 거하게 한상 차려오셨습니다. 이게 전부 모형 맞나요? 평가단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리고 제각각 마음속으로 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때 구자선 달인이 다가와 신현숙 도전자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어때요? 잘하셨네 진짜. 부담되는데. 진짜 저 어떻게 좋게 만들었어요 저걸 노른자를. 그럼 우리의 달인은 어떤 작품을 준비했을까요? 구자선 달인이 준비한 작품은 바로 밥도둑 간장게장 정식.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맛깔스럽게 보이는 이 살이 오동통 오른 간장게장과 아삭아삭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겉절이, 매콤새콤 잘 익은 듯한 열무김치, 달인의 섬세함이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이번에도 평가단 예리한 눈빛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평가단의 눈빛에 달인 긴장한 듯합니다. 딴 거 반찬은 필요 없고 진짜 간장게장 밥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대용 도전자의 작품 앞에선 평가단. 앞선 작품을 보고 그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을 터인데 과연 이대용 도전자는 어떤 작품이길래 반응이 이럴까요? 이대용 도전자가 준비한 작품은 부산 대표답게 각종 해산물 요리. 해산물 샐러드부터 시작해 먹음직스러운 랍스터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 구이. 아, 이게 실제 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림의 떡. 엄격한 심사 해주세요. 파스타가 진짜 같아요. 막 윤기나는 게 갑자기 급 배고파진 것 같아요. 이제 판정단의 투표만 남은 상황.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많이 떨리고 긴장된 표정을 드러내는 도전자들과 달인. 1라운드가 동점인 상황에서 2라운드에서 승패가 판가름 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담담하네요. 우리 달인은? 네,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떨리기만 하네요.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오늘의 모형 음식의 최강 달인으로 선정될 것인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최종 결과는? 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달인과 도전자들의 숨막히는 대결. 최강 달인의 이름을 얻기 위해 오늘을 기다려왔다. 그 주인공이 지금 공개됩니다. 바로 신현숙 도전자, 최강 달인으로 등극.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신현숙 도전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면? 잠자고 싶어요.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단이 마음을 못 읽은 것 같은데. 도전 최강 달인! 음식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담는 당신들이 진정한 음식 모형의 달인이십니다. 환상의 호흡 자랑하는 달인들이 있다 해서 달리고 달려 도착한 경기도 이천의 어느 작업장. 각자의 위치에서 일에 열중하느라 모두들 분주한데 여기 대체 뭐라는 곳인가 싶던 그때. 아니 이게 뭐요? 삶아먹고 구워먹고 볶아먹어도 맛있는 이것 바로 감자 아닌가? 아따 고참 많기도 하다. 감자 공장이니까 감자가 많죠. 산지에서 들은 감자를 세척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대형마트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오호라, 전국 감자 모두 집결시켜서 때 빼고 광 내고 크기와 용도까지 분류한 후 알맞게 포장된 상태로 각 판매처와 소비자에게 보내는 게 이곳의 업무라는 말씀. 그런데 직원들 너도 나도 하나씩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 공장 핫 패션 아이템도 아닐 테지만 누구 하나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없네 그래요? 아 여기 그거 좀 자세히 좀 보여줘요. 그 뭐요? 대체